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오후 시간이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비닐을 쳤는데 또 네, 네이버 날씨가 이틀이란 기간 동안 햇빛이 쨍입니다. 이거를 애써서 또 비닐을 쳤는데 바로 걷어버리기가 너무 애석해서 여기 어제 네, 비닐만 말아 올렸는데요. 이 비닐을 말 때도 혹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해야 네, 물폭탄이 안 생깁니다. 네, 경험상 그렇게 했는데 한낮에 더위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오늘 제가 뭐 여러가지 일을 보고 왔는데도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지금 막 올라와서 생각을 하다가 안 되어서 이 비닐을 걷기에는 제가 또 이틀 뒤에 계속 며칠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비닐을 또 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살이 찔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살이 조금 쪄서 왔는데 네, 쭉쭉 빠질 것 같습니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이 건들렸는데 선풍기를 뭐 식물방에 있던 서큘레이터 여러 개 있죠. 사실은 한 대 더 가지고 올라와서 저 안쪽으로 선풍기를 켜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이틀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닐 위에다가 까만색 차광을 쳐버렸어요. 잠깐 밖으로 나가볼게요. 네, 이렇게 이 비닐 위에다가 이 까만색 차광을 쳤어요. 치다 보니까 이게 이 차광막이 굉장히 넓죠. 까만색인데 넓게 이렇게 막 그냥 걸쳐놨습니다. 걸쳐놔서 쉽게 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치고요. 혹시나 해서 또 이 통풍이 안 되면 어떨까. 지금 저거도 이렇게 말아 올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다 펼쳐놓고 가려고 합니다. 펼쳐놓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진열대 위에 다육이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밧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초록색 밧줄이 있으니까 아마 안쪽으로 뭐 다육이의 머리가 감기듯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정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가 한참 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이 다육맘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주면서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갔어요. 따끔따끔한데 다육이가 시원해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며 힘든 줄 모르고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그리고 뭐 눈에 땀이 들어가서 따끔따끔 하든 말든 선풍기가 또 안쪽에서 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통풍적인 부분에서는 네 괜찮지 않을까. 옥상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뭐 지금 모기장에 비닐에 까만 차광에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네, 아름다움을 상실한 상태로 정말로 뭐라 그러죠? 뭐 동굴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쭉 있을 게 아니고 장마철 기간에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겨울에도 비닐 가림막 그 하우스 안에서도 뭐 정신이 없죠. 그렇게 또 하다가 겨울도 그렇게 보내고 옥상 노지 다육은요. 또 여름에도 다육이를 조금이라도 네, 건강하게 또 우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육맘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요 아이들이 제 눈에 없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제가 또 왜 그러냐면은 차광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위에 까만색 차광을 조금 안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다육이들이 우짜람이 많아서 약간 위험 부담을 안고 그냥 이 아이들 좀 다 얼굴을 달구려고요. 로제트 얼굴이 조금 그래도 달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요 첫날에 빛이 백봉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렇게 약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첫날보다는 확실히 햇빛을 많이 보여주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수연은 저렇게 또 입장이 저렇게 곰팡이 수분에 의해서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수연은 또 입장을 다 떨궈도 목대만 괜찮으면 다시 또 이 자구도 잘 내는 특징이 있고 새로 내어주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그러다가 요 아이도 타격을 한번 받으면
타격을 안 받았을 때보다는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옥상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대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제가 비를 듬뿍 맞춘 다음에 그 차광을 조금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 아이들 중에서 뭐저 아이를 콕 집어서 관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요, 좀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아이도 입장을 많이 떨궜고,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개 중에 있었어요. 아주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마구마구 막 옷자르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고 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약한 아이들, 방어복당금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제 오늘 더위에 많이 입장을 떨구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쿨합니다. 많이 슬프구나 하지 않아요. 몇 아이들이 뭐 그렇게 간다고 해서, 어차피 여름에는 몇해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해주고 지킬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이 버티기 잘 하고 있는 아이들만, 남은 아이들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한달 전쯤, 가까이 한달 전쯤에 구독자분, 저의 찐 구독자분이죠. 처음부터 계속 응원해주신 분인데, 아유, 그래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은근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구독자 정이 아니라 끈끈한 그런 정들이 조금 생긴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묘하게 또 그렇더라고요. 몇해 유튜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흙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달 집을 비우기 전에 흙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 오늘 출발하고 그 뒷날에 흙이 왔는데, 제가 그 언박싱을 못했어요. 정신도 없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앉아있는 요 상황에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부터 먼저 짠! 너무 귀엽네요. 요렇게 귀여운 애기 강아지 발바닥, 피누인가 싶어요.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흙을, 잠시만, 정신이 없습니다. 땡겨 볼게요. 이렇게, 흙을, 제가 낑낑대면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야, 딱 봐도 그냥, 큰, 이렇게 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통기성과 물마름은 최고일 것 같아요. 이분이, 성함은 그냥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 10년 넘게 다육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좀 깔끔하게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왔는데, 이런 관계도 제가 살짝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풀수 있게끔 이 배려가 돋보이죠. 저는 이런 거참잘 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풀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아주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는데,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손이 엉망이죠? 이렇게 해서 풀리네요. 야, 이 흙이 굉장히 오랫동안 쓸수 있는 넉넉한 흙인데, 야, 요렇게, 흙이, 와, 돌들이 많이 있네요. 야, 이게 여름이 아니면 당장 분갈이를 해서 한번, 심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와, 딱 봐도, 아주, 좋은 흙으로, 아우, 이게 흙에도 냄새가 납니다. 정말요. 이 건강함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건강한 흙이라는 게 표가 나요. 이게 한달 내내, 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를 한번 보고 꺼내놓고, 이 확인을 한번 대충 해보고, 그 다음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주 건강한 흙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심어서 다육이 또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그 로망 화분에 갔는데요. 오랜만에 로망 화분에 공방에 갔더니 예쁜 화분, 신상 화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없죠. 자, 이거는 땡겨놓고, 아유, 이렇게
큰 흙을, 이렇게 많은 양의 흙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깜찍한 피눈까지 보내주셔서, 네, 보는 순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가방에다가, 화사한 가방에다가 담아주셨는데요. 저는 봤어요, 먼저. 자, 로망 공방에서, 네, 롱분 스타일 화분. 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스타일. 이야, 너무 예쁘다. 네, 장미꽃인데요. 보석도 반짝반짝하고 있고, 이게 롱분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잖아요. 다육이, 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쓰기가 딱 좋은 롱분 스타일. 많이 쓸 수 있는 화분 느낌 나죠. 요 화분을, 네,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흙에다가, 네, 요 화분에다가 저 흙을 담아서 예쁜 아이니 심어서 가을에 또 여러분들께 많이, 네, 자랑, 네, 영상으로, 힐링 영상으로 올려야 될까 봅니다. 자, 같은 아이인데요. 또 하나에 더 볼게요. 아유, 네. 날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와, 이제 이건 붉은색, 네, 인데요. 예쁘다. 네, 이제 붉은색 장미꽃이 나왔습니다. 오, 네, 세트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네, 같은 사이즈인데, 요거는 붉은색 장미이고요. 자, 요거는, 네, 파란색 장미가 그레즈가 있는, 네, 롱분 스타일 화분이에요. 저렇게 원형으로도 나오는데, 요거 풀식으로 된 두 아이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가방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네, 가을에 선물 주신 아주 건강한 흙에다가 예쁜 다육이, 네, 데리고 와서 또 예쁜 화분에다가, 네, 심어주면, 요 화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 화분은 뭐 뭐를 심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요 시원한 느낌, 네, 너무 좋고, 네, 롱분 스타일이라서 화분이 마음에 드네요. 네,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몇 아이들이 있죠. 여기 마이바오라든지 소화라는 아이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라는 아이 완전히 초록이 되어 있는데, 와, 이 아이들, 네, 분갈이 해줘야 될 텐데 그대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뜻밖으로 창아이들은 아우 안 살피게 되네요. 창아이들이 저렇게 마구마구 자라고 있는데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야, 어떡해요. 저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봐서, 네, 방울 복랑금만 우수수 떨고 지는데, 그 옆에 우주목 백금 보이시나요? 저기 우주목 백금은 이런, 네, 더위에 시원함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건강함이 나오고 있고요. 금기도 저렇게 나오고 있네. 앞에 선풍기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너무너무, 네, 풍성한 수영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와, 좋습니다. 야, 여기, 요 아이 붉은 꽃동, 요 아이도, 네, 너무, 예쁩니다. 이제 뿌리 활짝 잘해서 얼굴을 마구마구 저렇게 내어주고 있네요. 여기는, 네, 거의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우자라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빗물을 최대한, 네, 아껴서, 이 비닐 가림이 처지니까 최대한, 네, 빗물을 아껴서, 네, 물고팔 때만 살짝살짝 둘러주는 걸로 아주 조금씩 이제는, 네, 되도록이면 빗물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와,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쇠로 된 집게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오색 에보니, 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와, 앞전에보다 더 많이 컸네요. 여기는, 네, 창금 돌기 마리아금이 제 형태를 갖춰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도 또 다육이가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은 몇 아이 안 되지만은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색 에보니, 네, 돌기 마리아금이라든지, 그리고 요 방울 복랑이 보세요. 완전히 알알이 맺혀 있는 모습. 뭐 예쁜 아이만 보고 갑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아, 네, 요 아이는 또 늦가기 여름에 우수수 안 떨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는데요. 우수수 떨구면 회복이 너무너무, 네, 힘듭니다. 그래서 러블리 로즈도 보세요. 우와, 이렇게 많이 초록둥이 되어 있고, 로즈 킹금이 거의 뭐, 네, 풀떼기 또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아이가 이 비치우리대, 네, 요 아이 둥근잎 빛이 우리대, 요런 아이들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아, 초록이, 네, 속에서 완전히 풀떼기가 되고 있고, 요런 아이들은 또 가을에, 달구면 사실 되는데요. 네, 뭐, 보내지 않고, 남아만 있어주면 옥상 다육이는 언제나 예뻐집니다.
누다금, 네,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것도 금 종류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불안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니까, 네, 여기 작은 선풍기가 이렇게 앞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와, 괜찮습니다. 확실히 선풍기 네, 두대 틀어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 네, 원종 방울 복랑금은 요아이에 비하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아이들은 다 입장을 네, 떨고 올것 같아요, 느낌에. 아무래도. 그리고 목대와 방울복랑금 종류들은 네, 목대와 네, 뿌리만 괜찮으면은 계속 네, 또 아이를 내어주기 때문에 괜찮죠? 시간이 좀 가야 되지만. 네, 핑크쉘. 핑크쉘이 요 상태가 되어 있네요. 와, 정말.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네,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게 미미하게 표가 납니다. 완전 처음에는 대량 난감이더니 네, 일단은 아주 네, 완전 동굴처럼 껌껌하니 그렇게 해도요 다육이를 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틀 있다가 좀 햇살이 네, 좋아지면 다시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좀 취하면 되겠죠. 와. 오늘은 옥상 다육 소식 이렇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이래저래 네, 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땀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주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다육이 흙과 네, 다육이 화분 선물 주신 분께 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네, 파이팅 할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뭐 그런저런 그런 선물을 상대방을 생각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